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깔끔한 모습입니다. 살인에 관련된 서적과 각 지역 지도, 삽, 줄톱 등 내장을 위한 여러 물품들까지 발견됨으로써 그의 살해 행각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치밀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. 살인마 김명호는 지난 2004년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3년간 치료 감호를 받은 바 있으며 퇴원 후 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의도적인 형량 줄이기가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. 아버지의 사진 학대와 그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이 여자를 증오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는 죽여야 한다는 환상에 시달리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겠죠.